자, 측면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일단 그 선수의 스피드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개인기가 4성 이상은 돼야 아무래도 이제 선수를 벗겨내기가 좀 용이한 점이 솔직히 있어요. 5성이면은 정말 좋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측면 돌파는 사실 한 큐에 딱 정말 한순간에 판가름이 나요. 내가 확실하게 벗겨내든가 아니면 그냥 걸려서 뺏기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측면 돌파를 시도하기 좋은 위치가 지금 이 네이마르가 위치하는 요 주변에서 지금 이동한 요 위치까지, 대충 한 요 위치, 기퍼야 요 위치, 요 안에는 쇼부를 봐야 다음 동작을 가져가기가 좋아져요. 그 다음 동작을 가져가기 좋아진다는 얘기가 공간을 확보를 하기가 좋아져요.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뚫어도 그 뒤에 이제 아무래도 좀 실수가 더 나오기가 좀 쉬워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공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요 위치 정도에서 지금 네이마르가 위치한 요 정도 안에서는 쇼부를 봐야 내가 조금 더 측면 돌파를 하기 용이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인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근데 사실 저는 쓰면서 느끼는 게 어떤 개인기가 측면에서 쓰기 좋다라고 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이제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썼을 때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인기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뭐 큰 기대를 하셨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쉬운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첨 번째 측면 돌파할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개인기는 저는 일단 이 맥기디턴, 이 맥기디턴이 가장 측면에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최고의 개인기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다만 이제 단점이 5성 선수만 쓸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아무래도 5성 선수 외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확실히 성능이 좋은 게 일단은 개인기 딜레이도 별로 없고 한 번 벗겨내면 쭉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그리고 이 좋은 게 이 측면 어느 곳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 깊숙이 들어와도 수비만 붙어준다면 맥기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수비가 달라붙는다, 이렇게 커미러 잘 안 붙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측면이라고 하고, 자, 붙는다. 그럼 도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맥기리턴으로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반대쪽 다른 쪽에서 한번 써볼게요. 측면에서 내가 뭐 이렇게 패스를 받고 쭉 오다가 상대 수비가 붙는데, 아이고 이건 좀 잘못됐다. 다시. 자, 측면으로 파고 들다가 상대 수비가 붙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은 맥기리턴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맥기디턴의 장점은 어느 위치에서도 탈압박이 가능한 동작이라는 거예요. 동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재빠르고 활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탈압박할 때 이 맥기디턴은 정말 좋은 개인기라는 거.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솔직히 너무 간단해서 저도 솔직히 좀 설명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측면에서 아무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맥기디턴이면은 벗겨내기가 용이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레터럴 힐 트윌이라는 개인기 있잖아요. 자, 요 모션. 자, 요 개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특히 이 개인기의 장점은 빠르기도 빠르기와 쓸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붙으면 붙을수록 성능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슛각을 잡기가 좋아요. 이게 일단 약간 대각선으로 치기 때문에 이제 직선으로 가다가 벗겨만 내면은 바로 슛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이게 장점인데, 자, 이 개인기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도 좋고 이 박스 안에서 쓰기도 좋아요. 특히 이 개인기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돌파를 허용을 하고 내가 이제 슈팅 기회까지 가져가게 됐을 때 이제 상대 수비가 가까스로 이제 붙어서 정말 딱 커트
세트하기 좋은 시점에 써주면은 거의 한 90%는 슬라이딩 태클하거든요? 상대방이? 그럴 때 먹여주면은 자연스럽게 벗겨내고서 슛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계인기 같은 경우는 수비가 붙으면 붙을수록 효과가 더 나와요. 오히려 붙으면 붙을수록 벗겨내기가 더 좋은 계인기예요. 이 레트럴 힐투힐 정말 간단하지만 별거 아닌 거지만 상대 수비를 벗기기엔 정말 이만한 계인기도 많이 없다. 그래서 이 레터럴 힐투힐을 맥기리턴 다음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제 L1 누르고서 이제 드리블을 누르면은 그 이제 스트라페 드리블인가요? 이제 이렇게 부르는 명칭 있잖아요. 스트라페 드리블이라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측면에서 이제 잔발로 끌고 가다가 흔히 이제 부스트 쓴다 그러죠? 잔발로 끌고 가다가 순식간에 스프린트 키를 눌러가지고 원하는 방향 쪽으로 쭉 한번 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은근히 쓰면은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많이 쓰지는 않는데 한번 쑥 벗겨낼 때 종종 활용하기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쭉 밀고 들어가는. 지금은 이제 컴퓨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조정하기가 좀 힘든데 뭐 측면에서 안쪽으로 쭉쭉쭉 가다가 바깥쪽으로 치는 방법도 있고 안쪽으로 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보고서 활용을 하면 좀 좋아요. 간단해요. L1을 누르고 방향키를 조정하면 이렇게 잔발로 이제 드리블을 하는데 드리블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스프린트키 이제 액박 기준으로는 RT키죠. RT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해주면은 쭉 치고 들어가는데 아마 이거는 아마 무슨 부스트인가 하는 뭐 개인기로 많이 유명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L1으로 잔발을 치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고 나가고 싶을 때 스프린트키를 눌러주면 되면 뭐 갔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친다든지 아니면은 잔발로 가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친다든지 이 이제 L1 부스트라고 할까요? L1 부스트 L1 LB 그 플스는 L1 그 다음에 액박은 LB를 이용한 부스트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알려드릴 개인기 같은 경우가 제가 요 근래 들어 좀 많이 사용해요. 이게 뭐 오픈업 슈페이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명칭이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동작이냐면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요렇게 크게 눌러서 이렇게 크게 눌러서 이제 슛모션으로 공을 끌고 들어가는 이 모션인데요. 이 개인기 같은 경우가 제가 애용하는 이유가 한 번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크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오히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크게 애둘러서 들어갈 때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특히 이 개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이제 핫한 그 캔슬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지 선다를 좀 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치는 척 하면서 캔슬 놓고 안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뭐 반대로 안쪽으로 치는 척 하면서 바깥쪽으로 다시 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안쪽에서 안쪽으로 좀 더 이렇게 더 파고들 수 있는 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동작 같은 경우 이 개인기의 동작이 좀 모션의 그 가동 범위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 입장에서 이 개인기를 알면 아 저 모션이면 어느 위치쯤까지 밀고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그쪽 위치로 일부러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캔슬기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캔슬을 써버려서 그냥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상대방 예측을 여기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안으로 뭐 이렇게 치고 들어가다가 바깥쪽으로 친척하면서 아이고 다시 아이고 잘 안 먹네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갔다가 바깥쪽으로 치다가 캔슬 놓고 아 지금 이렇게 공 놓고 멀어지는 거 있죠. 이게 캔슬기를 좀 늦게 하면은 이렇게 공을 놔두고 몸이 이렇게 밀리듯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단점이면 단점인데 또 이건 이거대로 웃긴 게 반칙 유도가 돼요. 또 하필이면 또 반칙 유도가 돼서 은근히 또 이제 덕을 볼 때가 좀 있어서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약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양날의 칼 같은 경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캔슬을 쓸 때는 최대한 빨리 캔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실수가 덜 나오게 하려면. 그래서
바깥쪽으로 신척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안쪽으로 치는 척 하면서 바깥쪽으로 다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안쪽으로 치는 거를 한 번 더 쳐서 안쪽으로 좀 더 휘감아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안쪽으로 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휘감으면서 캔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휘각을 만들기도 좋고 상대방이 동작을 예측하는 걸 역용하기도 좋아요, 이 캔슬기가.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페인트 앤 엑시트라고 하는 이 개인기도 측면 돌파할 때 상당히 유용한 개인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동작이냐면은, 자, 요 동작 있죠? 요 동작. 요 동작. 요 동작. 이것도 측면 돌파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이 동작 같은 경우는 헛다리를 하다가도 중간에 이제 개인기 커맨드를 넣으면은 그 동작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헛다리 중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쓸 수도 있어서 상당히 좀 쓰기 용이하고, 또 이것도 캔슬기가 가능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헛다리 하다가 썼는데 캔슬기를 이용해 가지고 멈추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캔슬기 하면서 안 먹었다 다시 헛다리 하다가 이렇게 캔슬 하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캔슬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이제 그 생각을 역용하는 거기 때문에 손에 익으면 익을수록 아마 좀 더 그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인트 엑시트도 저는 측면 돌파를 할 때 추천을 합니다. 이게 저번 작보다 좀 동작이 좀 더 좀 기민해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써도 활용하기가 좋고, 특히 이 캔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섞어 쓸 수도 있어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사실 이 측면 돌파에는 저는 딱히 그렇게 정답이랄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게 대부분이고, 그 움직일 때 내가 어떤 개인기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이 측면 돌파를 하는 그 성공의 척도가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개인기들 말고도 그 외의 개인기들을 이용해 가지고도 충분히 측면 돌파를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방법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는 참고를 하시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서버를 타면서 즐기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개인기를 외워서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내가 이거를 쓸 줄 아는데 얼마나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거를 활용을 하느냐, 좀 더 응용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제 생각에는 좀 더 효율적인 측면 돌파의 지름길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뒤에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그 측면 돌파 시 이제 썼던 개인기라든지 아니면 측면 돌파를 하는 장면들을 좀 넣어봤는데, 보시면서 뭐 참고를 하셔도 좋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면 뭐 특별히 정말 좀 설명이 좀 크게 필요한 부분이다 싶으면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 보기도 할 테니까 뒤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고 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 안녕.